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롤링 렌치입니다. 한 명부터 20명까지 즐길 수 있는 롤앤라이트 게임이고요. 렌치라는 의미는 목장이란 뜻이더라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목장을 꾸며가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사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주사위에는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 있고요. 주사위 눈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여기 시트지 위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6이면 여기 6에만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재나 네일, 못이 있습니다. 여기 T로 되어 있는 거는 못입니다. 못. 여기 있죠. 이렇게 못이나 목재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당만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트 표시된 닭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다가 알을 닭 한 마리를 더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공간이 없다면은 표시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모로 표시하고요. 닭은 세모로, 그 다음에 돼지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지는 왼쪽 위에는 점수를 쓴 공간인데요. 여기 이 목장은 총 9개의 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A는 두 칸이죠. 6하고 2가 써 있네요. 여기 두 칸이 채워지면 두 칸에 해당되는 점수를 여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칸마다 해당되는 점수가 있는데요. 닭은 한 마리가 있으면 1점이에요. 돼지가 한 마리 있으면 2점, 소 한 마리 있으면 3점.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펜, 울타리 안에 여기 네 칸짜리죠. 네 칸 모두 소가 네 마리 있다 한다면은 소 네 마리 15점이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 만약에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제외하고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온실. 온실은 여기 오른쪽 아래 다음과 같이 목재하고 못 이거를 다 채우시면 온실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온실은 이렇게 세 개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온실 지을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온실은 아무데나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창고인데, 창고를 만약에 여기, 두 칸짜리 하나 여기다 지었다. 그럼 2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섯 칸짜리 여기에 지었다. 그럼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미션 카드. 여기 이 미션 카드 도달했다면 그 점수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최종 합계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계 점수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여기 I는 여기 칸입니다. 칸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칸에 해당됩니다. 여기 칸. 여기 칸이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는 G고 아 여기군요. 저도 헷갈렸네요. 여기 I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칸이니까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는 헛간이고요. 헛간을 이렇게 모으시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목재 하나, 목재 두 개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닭 한 마리를 아무데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헛간은 다 채우면은 못죠. 내일 한 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숫자를 바꾸는 거겠죠. 요거는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동물로 하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는 첫 번째 요거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요거는
숫자. 원하는 숫자를 하나 바꿔서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동물을 바꿔서 배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다 채우면 둘 중에 하나씩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요거 하나당 1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요 능력은 1점씩 얻을 수 있고요. 요걸 다 만들었다면 플레이 중에 여기 두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플레이할 때 하나 지우고 플레이하고 하나 지우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외양간을 다 지으면 두개 중에 하나만 체크해서 실행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션을 하는 거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여기 비어 있는 한 공간에 그리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체크할 경우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로 한번 요 예시를 한번 보면서 체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시로 되어 있는 건데요.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칸이 다 채워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다 채워지겠죠? 자, 여기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아서 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채워져서 기능을 두번다 사용했죠? 여기는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다 채워졌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1점, 1점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온실 다 채워졌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A입니다. 여기 A번 위치인데 A에는 닭이 두 마리 있습니다. 닭두 마리는 2점이에요. 그래서 2점. 그다음 B는 소가 세 마리입니다. 소세 마리는 여기 10점이에요. 그래서 B는 10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C는 돼지가 네 마리죠. 돼지 네 마리는 11점이에요. 돼지 네 마리 11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돼서 I까지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온실은 세 개이기 때문에 20점. 온실 3개 20점. 그 다음에 창고는 5칸짜리,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5칸짜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5점입니다. 그 다음 미션 카드 10점 완성했고요. 그래서 합산이 93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시면 뭐, 그냥 쉬우시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 안 드렸네요.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동물을. 자, 너무 간단해요. 자, 플레이어는 이렇게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굴리면, 자, 세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치. 자, 첫 번째. 자, 소를 1번 칸에. 자, 소를 다른 주사위 숫자 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1번 칸에. 그러니까 소를 여기 1번 칸에 그리면 되겠죠? 자, 또는, 닭을 1번 칸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 롤링 빌리지 같죠? 서로 다른. 자, 소를 1번, 다른 주사위 숫자 칸에. 마찬가지로 닭을 다른 주사위 숫자 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세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자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다섯 개죠. 세 개, 두 개니까 나무 다섯 개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중에 한 가지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굴렸습니다. 자, 이렇게 굴렸다면, 만약에 돼지를 6번 칸에, 돼지를 6번 칸에 그리시면 되고요. 동그라미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는. 닭은 세모로, 그 다음에 소는 네모나게 그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돼지를 6번 칸에 그리는 방법 한 가지, 또는 닭을 4번 칸에 그리는 방법 또한 가지, 그 다음에 자원, 여기 못 하나하고 나무 두 개, 못 하나, 나무 두 개를 표시하고 끝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액션을 선택해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선 플레이어 개념이 없어서요. 자, 다 같이 굴려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굴려서 체크하면 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요 미션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처음에 누가 굴리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표시하더라도 뭐 각자 목표하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해도 뭐 손해겠죠? 어떤 플레이어들은.
그래서 이거는 20명이면 이것만 20명 요 목표 카드만 다르게 주고 플레이하면 20명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여기 안에 목장을 가득 채우고 나면은 게임을 끝내시면 되고요.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해서 여기 위에 있는 점수, 각 펜별로 울타리별 점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 점수, 그 다음에 카드 점수 합산해서 점수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보너스 이것도 사용하지 않은 보너스는 1포인트씩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링 렌치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 주사위도 제가 다이스 게임으로 다른 다이스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일반 주사위로도 할수 있게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다음번 기회가 되면은 1인용 게임, 1인용 플레이, 그 다음에 다이스, 다른 일반 게임, 일반 주사위로 할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플레이 게임, 플레이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 있으면 항상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롤앤라이트 게임, 롤링 렌치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득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